야, 네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끝까지 해보라고? 근데 아니면? 끝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면? 그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힘들더라. 그래서 포기했어. 뭐 그래서? 뭐 포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? 아니잖아. 더 힘들잖아. 내 말 틀려? 그거 불안하고 지치고 힘들어. 근데 왜 포기 안 하는 줄 알아? 포기하면 더 힘드니까.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사는 게 백배 천배 힘들 걸 더 잘 아니까. 포기해도 힘들고 포기 안 해도 힘들 거면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힘든 게 더 낫지 않냐? 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. 그리고요. 그렇지. 성공과 실패가 있지.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. 뭐가 틀렸대? 성공과 어떻게 실패가 있노? 뭐가 실패가?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? 어? 취직 안 되면 실패가?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. 그래요.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. 지금 힘들다면 과정이에요. 그것을 무기로 삼아, 걸음으로 삼아 우리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산 정상에 가려면은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인생이랑 똑같다는 거죠.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때도 있다고.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지나쳐서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정상이 나온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까지 한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요.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.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.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 보면은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책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.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.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.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.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종세도 응원하겠습니다. 어떨 때는 너무 무거워서 정신도 못 차리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곳이고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시원하고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반드시 불어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혹시 너무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셔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